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실내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꽃이 보이죠? 나비 나니 꽃이 피었네요. 나비난도 꽃이 참 예뻐요. 그리고 향기도 있고, 그리고 스킨답서스가 많이 자랐어요. 네, 많이 자랐어요. 네, 조금 더 뻗어나갔죠. 요 새로운 줄기가 쭉 뻗어나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요쪽에 보면 많이 좀 뻗어나왔어요. 예, 좀 많이 뻗어나왔고. 네, 여기도 보면 요만큼 지금 많이 뻗어나왔어요. 그리고 요 당근도 많이 컸고요. 마리안느, 요건 칸나하고 칼라데아를 수경 재배해 놨습니다. 앞에 아이는 아이비고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조금만 해주겠습니다. 나는 어제 제가 물을 또 베란다에 내놓고 흠뻑 졌습니다. 오랜만에. 네, 좀 싱그럽죠? 네, 그리고 또 네, 칼랑코에는 사온 다음에 아직 화분갈이를 안 했어요. 이제 외목대로 좀 길러볼까 생각하는데 아직 화분하고 흙이 준비가 안 돼서 이대로 그냥 꽃대만 자르고 두고 있습니다. 물도 안 줬더니, 얘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거든요. 물을 안 줬더니 먼지가 쌓였으니까 한번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화분갈이 해둔 거. 네. 뭐요 아이들은 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있고 또 꽃대 맺힌 아이 여기 또 꽃이 피었어요. 그저께 또한 송이 피었다가 졌어요. 다른 거 올릴 동안에 한 송이지만 여러 번 피기 때문에 또 이거 줄기하고 같이 합쳐서 피면은 꼭한 송이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 개가 피면은. 그리고 극락조 세잎이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밖에 두었더니 너무 햇빛이 강해서 잎이 이렇게 상해서 제가 실내로 데려왔더니 이렇게 예쁘게 나네요. 여기 거실에 미나리깡 하나 두면은 가습기는 필요 없습니다. 물을 채워주면 되고 한 번씩은 이제 베란다로 내가서 흠뻑 물이 흐르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깡 안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딸려왔길래 제가 그냥 기르고 있었더니 이렇게 노란 꽃이 피었어요. 항상 미나리 옆에 개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서 이제 늘상 보는 거지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샤프란 있는 거 따로 뽑아서 분갈이하고 상사화를 알뿌리가 붙어 있는 걸 떼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심어뒀습니다. 상추가 잘 자라고 있죠. 케일하고 아이비도 봄이 되니까 잎이 이렇게 싱그럽게 되었고요. 또 딸기꽃. 이게 다육이 제가 저번에 콩만 한 아이 하나 여기 있는 콩만 한 아이 하나 길러서 이렇게 됐다고 했죠. 꽃이 지금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요 아이는 지금 꽃잎을 열고 있는 중이에요. 한낮 되면은 꽃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이제 살짝 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여드름처럼 많이 올라온 아이가 꽃망울입니다.
한꺼번에 피면 예쁠 텐데 또 하나는 졌네요. 여기 보면 진, 이렇게 된 거는 아, 벌써 진 거예요. 저기 이런 애들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